같이 드라마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전원일기가 그만큼 역사가 길어서 그럼요. 그래요. 그렇지. 그럼요. 못하지 이런 얘기 할 어디서 우리가 없지. 드라마 아무리 시청률이 67, 60%, 70% 나와도 이렇게 모여서 해요? 그렇잖아요. 전원일기 22년 했지. 22년 2개월이에요. 그것도. 2개월. 맞아. 강산이 두 번 변하고 2년이 지났는데. 우리 그럼요.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오래 갈 줄은 몰랐잖아요. 전원일기도. 몰랐지. 어떻게 알아요. 누구도 몰랐지. 아무도 몰랐잖아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도 네. 프로가 아버지 엄마의 힘이야.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거듭하고 뭐 5년이다, 10년이다, 20년이다 갈 수 있었던 거는 맞아. 사실 그 힘이야. 근데 한국의 어머니 상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. 나는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엄마야. 한국 엄마의 공통 부모를 다 가진 네. 사람이야.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할 거는 작가가 만들어준 거예요. 작가가 만들어준 걸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. 나는 한국인의 엄마의 그거는 아니에요. 근데 작가가 해준 걸 열심히 연구하고 또 우리 엄마가 한국의 엄마였을 테니까 엄마 했던 거 생각하고 엄마의 몸가짐이라든 거 이런 거 엄마가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여미든 거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대같이 며느리였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좀 신세대였잖아요. 근데 이제 엄마 모습을 잘 생각하고 엄마가 앉을 때 어떻게 하고 앉았지? 이런 거.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던 모습 같은 거.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안 한다고 옛날 사람들 이렇게 네, 이렇게 하지. 자, 당신도 오늘밤부터는 편안하게 주무시오. 네? 엄마가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써줘도 그 결국은 배우가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하신 거야. 너무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툭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해봐 그러면은 여러 어머니의 유형의 모습들이 있잖아. 근데 정말 한국의 어머니상을 그려낸 거야. 근데 전원일기도 은심이요 이름이? 은심. 은심. 이 은심. 근데 은심이라는 이름이는 좀 새까맣게 생각도 안 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머니 그 자체 그것만 생각을 한 거지. 그 배역이 얼마나 몰두하고 사람들한테 어디 감동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냥 어머니 아버지지 이름은 잘 모르거든. 그렇잖아. 아버지도 나는 이름 몰라. 김 회장이지. 김민재. 김 민재. 맞아, 맞아. 김민재, 맞아. 김민재, 맞아. 김민재. 맞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유. 남편이라 기억하고. 이름은 네, 그중에서. 용건이지. 아, 제 용건이래. 용건이요? 아니요. 용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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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를 물어봤어요. 진은? 예. 몰라. 몰라. 응삼이. 응삼이. 아니야, 응삼이는 아니고 저 귀동이. 귀동이야. 귀동. 응삼이는 박윤배. 박윤배 씨. 아 섭섭해. 진짜 진짜 섭섭합니다. 이름이 중요해. 아니 이계인이를 더 좋아했거든 그럼. 나는. 귀동아, 귀동아 그러셨거든요. 그랬어, 그래놓고. 스튜디오에서. 그건 늙어서 그래 나 지금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누구 흉내 좀 내봐. 그래. 얼마나 그러셨는데. 맞아, 배역 이름을 불렀어요. 기억 못 기동아 그래. 이랬어. 기동아, 기동아 그랬어. 너무 아빠라고 그래. 할 수도 있었네. 기동이라고 그랬어, 너무 아빠라고. 기동아, 기동아. 기동아. 기동아, 미안해. 섭섭해? 섭섭해? 아니요. 그만 풀어줬지. 아니 얼굴은 또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참 귀동이는 얼굴이 안 변해요. 아유 많이 변했어. 철이 없어서 그래? 철이 없어서. 아니야. 마음이 고와서 그럼. 그래.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해요. 근데 얼굴은 그때하고 네. 별로 안 변했어. 안 변했어요. 참 희한해. 나는 얼굴이 지금 얼굴이 더 좋은 것 같아. 옛날 얼굴보다 뭐. 이렇게 바뀌어 있는. 아유 아닌데.
이따 그런 거에. 저 아버지 닮았겠지. 아니 뭐 두 분이 진짜 절친이야. 절친 중에 절친이야. 그럼. 내가 왜 기억하냐면 옛날에 뭐 또 전울기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혜자 언니였고. 그리고 얼마나 우리 먹을 거 싸다 줘. 아니 그거는 뭐 기본이고. 근데 이제 힘든 일 있을 때 그런 딜레마가 또 있었잖아. 그럼. 그럼. 그러면 또 달려가고 달래주고 뭐하고. 명호 아빠도 또 사업하다가 좀 힘들었을 때도 있잖아. 그때도 또 혜자 언니 또 가서 또 격려해주고 힘 좀 실어주고. 나는 무슨 그런 거 할 줄 모르지만 들어는 주지. 얼마나 속상할까. 그럼. 나 혼자 물어는 안 봤는데 왜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? 너는 이상하게 동기가 안 같았어. 아니 언니 피부치 같다고 그랬어. 동기가 안 같아.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. 그게 쉽지는 않지만 피부치 같아. 뭔가 늘 내 안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김수미라는 사람이 남 같지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야. 내 안에 혜자 언니가 있다. 그렇잖아. 그게 쉽지는 않은 거야. 자주 안 만나도 그럼. 무슨 일이 있으면. 근데 뭐 저는 얘기할 때 오히려 제작부에서 PD들이 혜자 언니한테 도움 청하잖아. 좀 가달라고. 일용 엄마네 집에 좀 가라고. 수민이 집에 가라고. 지금 속상해서 그러고 있으니까.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고. 너무 불쌍했지. 그럼. 남보기에는 씩씩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니지만 속에는 제가 얼마나 속이 그러니까. 무너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지.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 자식보다 내 속을 언니가 더 잘 아셔. 그러니까 표를 안 내서 그렇지. 그렇죠. 우리도 뭐 모르죠. 그런 거 디테일한 거야 모르지. 그냥 나한테도 표 안 내. 근데 보면은 제가 속이 얼마나 상할까 이런 생각하지. 우리는 먼저 그 정혜란 선생님 거기 추모한다고 한번 갔었어요. 뱃다고 바닷가에. 그날 많이 추웠지만은 그래도 가서 잠깐 저 인사드리고 그랬는데. 잘했어. 근데 정혜란 선생님은 엄마가 보는 정혜란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? 정혜란 선생님은 사실 푸근한 엄마는 아니었어. 그렇지만은 푸근한 엄마는 아니었지만은 조금 강했지, 좀 강한. 아주 인자하고 그런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였어. 엄마였어. 그래도 좋아, 그립고. 웃음이 많았고. 웃음은 많아. 엔지나 봐, 깔깔대고. 깔깔대면서 웃었죠. 친구 같았어, 어머니라기보다, 그치? 맞아요. 그 저기 응삼이 그거 봤어요? 봤어. 네. 나 깜짝 놀랐어. 보셨구나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어. 응삼아. 어머. 아니 왜 거기 앉아. 어머. 아니 왜 거기 앉아. 어머. 어머. 응삼 씨.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? 어머. 응삼 씨. 잘 있지? 잘 있지. 그래. 아이고.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으면 저럴까 싶고. 그러니까 죽어도 될 것 같아. 그렇게 다 만드니까. 언니 종기 엄마 소식은 알아? 종기 엄마? 어. 이순아 씨. 어. 뇌사 상태로. 어머. 어떻게 벌써 한 10년째. 참 씩씩한 여자였는데. 그럼요. 그치? 그 사람 고대 나왔어. 맞아요. 법학과 나왔죠. 그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게 예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먹고 들어가자. 먹고 야 너 돈 많이 벌잖아. 그래서 바로 우리 집 앞이니까 그럼 그럽시다.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먹었어요.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또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날 그랬어? 며칠 있다 이틀인가 있다가 병원에
에이, 그냥 머리가 좀 피곤해서 어디 숨겨서 써졌겠지. 그냥 쓰러진 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집에서 몰라. 집에서 쓰러졌는데 네. 시간이 오래 걸렸대. 누가 빨리 갔어야 돼. 빨리 갔지. 이런 거예요. 그 골든 타임 놓친 거지. 어제 그때. 너는 뭘 상당히 자신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신 있냐? 뭔지? 선생님 저는 항상 하기 전에 자신 있어요. 거기 그래? 그거 뭐야? 이거 감자전하고 김치전이야. 반반으로 섞어서 할 거예요. 맛있겠다 봐. 난 그것만 먹겠어. 오늘 이거 진짜 맛있게 해드려서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. 그리고 제가 했다고 자랑도 하고. 오빠. 어? 완전히 몸에 다 땀으로 젖어있어. 나? 와. 어. 고맙습니다. 아유, 아유. 어머, 어떡해. 너무 감사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쪽 봐. 찾았어? 오, 크다. 이제. 사는 거 같죠? 어떡해. 고생하네, 우리 오빠. 아유, 하나밖에 없네, 그래도. 내가 맛있게 해줄게. 어, 야, 제법 품이 난다. 그래? 어. 나 약간 요리가 같아? 어. 전반, 이쁘지, 그래도? 어, 너 너무 빨리 뒤집지 마. 그래? 어. 어떻게 굽냐, 뭐야? 아 지금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요. 야 옥수수 하나 먹어봐라. 야 걔네 옥수수 하나 줘라. 옥수수 맛있다. 삶은 거? 어, 네. 삶은 거 안 먹을래. 뭐 구운 거만. 구운 거 드신대, 선생님. 어? 선생님 구운 거 드신대. 어, 구운 건 어머니 건데. 한 개만 줘, 한 개만. 한 개만 줘, 한 개만. 안 돼? 네? 한 개도 안 돼? 하나 드릴게요. 자, 도고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짜자잔. 집 그대로 비워놓고. 조금 뜨거울 것 같은데 잠깐 갖다 드릴까요? 아니 아니 그저 근데 왜? 아무렇지도 않네. 안에를 타지 않게 하려고 껍질을 씌워서 아... 덮어서 씌워서 굽거든. 그러니까 없으면 맛있게 먹어야지. 고맙다. 한번 시식을 해주시면. 아 뜨거울 것 같은데. 아니 괜찮아. 이 이편을 걱정하자고. 뜨겁든지 뭐든지. 살살 주세요. 살살. 살살 주세요. 살살. 네. 잘 익었어요? 씹어서 넣어줘라. 아주 씹어서 넣어줘. 어떠세요? 옥수수 맛이야. 뭐야? 너 얘한테 뭘 기대했니, 호야?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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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저기서 그 껌티티 한 거 일러주셔. 어, 우리 엄마 건데. 아, 어? 어머니들이. 어, 그거 너무 잘 됐다. 야, 색깔 아주 좋다, 느릿느릿해. 이건 뭐야? 선생님, 너무 너무 옥수수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아이고, 버터에 살짝 버터 말랐어? 이거 요거나 요거 뿌리셔가지고요. 어머 어쩌면? 아니요 저 휴지 갖고 와줄 텐데. 이게 뜨거우니까요. 네 휴지. 알았어. 사서.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이 해가. 어, 밖에 지금 해가 나가지고요. 고생했다 야. 눈도 막으야 너무 고생해. 에이. 어이, 옥수수 맛있네. 맛있어. 잘 삶았네. 어쩜 이렇게 맛있냐. 정말 먹어본 중에 제일 옥수수 맛있는 것 같아. 옥수수요? 어. 맛있어요. 한번 사진으로 한번. 그래. 찍어줘. 아주 언니하고 찍어줘. 우리 셋이 찍어줘. 어. 나와.
어디? 아. 아유 이제 이쁜데 누가 75으로 봐. 아유. 아유 웃겨 잠깐. 고은이는 자주 못 나오겠네. 고은이는 못 나오지 뭐. 이거 싫어. 저는 이가 때 막 보고 싶어가지고 어? 얼마나 힘들었어. 맞아. 그러니까 막 나 좀 빼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. 미국 간다고. 중학교 다니겠다. 중학교가 뭐야? 그렇지. 아유, 그게 언젠데 정말 미안해. 그게 언젠데? 그럼 20년이 넘었는데. 그럼 걔 하버드 졸업했어. 그러니까 그랬다 그랬지. 여자야? 어, 걔는 동생이고 우에는 장가 갔네 뭐. 그렇구나. 아유. 박은수 씨 일로 와. 네. 박은수 씨 일로 와. 일로 와. 요 옥수수 먹어. 바깥에 저 준비하느라고. 뭐 했어? 우리 김 선배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. 아니요. 그 김수현 선생하고는 지금도 작품 많이 했죠? 김수현 씨 거 17개를 했더라고. 이야. 내가 그거 작품하느라고 쉬어봤거든. 저 세 번에 글 쓰느라고.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작품을 했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사랑이 뭐길래 재밌는 거지 뭐. 재밌었고 시청률도 뭐 최고의 시청률을 또 그랬어? 기록했고. 최고였어? 그랬잖아요. 이순재 씨가 나온 대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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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왜 싫어요? 내 맘! 내 맘이 싫어! 그럼 내가 얘를 데리고 집을 나가지요. 영예의 대상입니다. 사랑이 뭐길래 김혜자 씨. 네, 네 김혜자 씨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이순재 선생이 잘했어요, 아주 거기서. 최불암 선생하고는 또 다른. 또 다른 면이 또 있었죠. 네. 나는 진짜 남편한 사람들이 다 잘한 사람들이었어. 그렇지, 그것도 복이야. 그 복이죠. 그것만 생각나. 이순재 씨하고 물, 대야에다 물 어, 껴주고 막 그러다가. 그 수도가에서 뭐 그런 맞아, 씬이 그런 있었어. 거야. 그런 게 있었어. 물을, 그리고, 물을 벗던가? 뭐 그런 거였지, 어. 그 장면이. 아이고 성신아, 이렇게 무섭죠? 남편이 남편한테 지어 사는 여자야. 지어 사는 여자인데 그래도 대들라고 그러고. 대들었지, 맞아. 네, 그래서 지옥이 살기만 하면 재미없었을 텐데 지기는 졌는데 그래도 쨍 한다고. 이러고 사자. 뭐해? 뭐해? 못 살겠다, 갈아보자! 대들었지, 맞아. 네, 그래서 그런 게 재밌게 그린 거야. 김수현은 정말 뛰어난 작가예요. 한국 드라마의 장을 여는 분이야.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한참 피크가 김수현, 김정수가 겨루듯이 썼을 때가 우리나라 드라마의 최고봉이었어요. 두 사람 다 작품에 나왔으니까 배우로서도 나도 행복한 여자고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. 딴 사람이 얘기해줘야지. 아니 근데 그거는 그만큼 또 훌륭한 역할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분들이 또 빛나는 거야. 서로 이렇게 마찬가지 아니야. 좋은 작가에 좋은 배우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더 컸던 거지.